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청풍수장입니다. 구강장치 또는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테마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소장님? 그렇죠. 구강내 장치, 기도 확장기, 마우스피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마우스피스로 얘기를 해요? 입안에다 끼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의료기고 치료기인데 왜 사람들이 마우스피스라고 불러? 마우스피스는 이거 슉슉 이거 건투할 때 이 이빨 이거 보호하느라 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양도 이빨 모양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익숙한 용어잖아요. 마우스피스. 구강내 장치는 사실 입안에다 끼는 모든 장치를 다 구강내 장치라고 하죠. 그런데 유독 코골이 쪽에서 쓰는 거를 이제 구강내 장치라고 하는 거는 치과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 수술이나 양압기가 아닌 입안에다 껴서 코골이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구강에 끼는 장치, 구강내 장치라고 하는 이제 이게 많이 인식이 있었는데 아직도 사람 일반인들은 구강내 장치가 뭔지 뭐 기도 확장기는 더더구나 모르고 그냥 보통 마우스피스 정도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정확한 명칭은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품목 분류가 시약처에서 되어 있습니다.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 예. 목적이 기도를 넓혀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마우스피스는 스포츠용 마우스피스는 이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갈이 장치, 이갈이용 구강내 장치는 이를 가는 것을 방지해서 치아를 보호하거나 턱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스킨스쿠버 할 때도 마우스피스를 끼죠. 아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무는 거 동그래 갖고 이게 그 입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딱 꼽는 그것도 사실 자기 치아에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꽉 물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턱관절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맞춤형으로 만들어준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사실 제가 이제 구강장치, 그러니까 틀니나 보철 그런 거는 저는 전문이 아니고요. 교정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전문이라서 교정할 수 있는 장치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과 응용을 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왔었죠. 그중에서 이제 그 목적이 자는 동안에 기도가 협착되어서 발생하는 호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가 저희 이제 주 전공 분야가 된 것이죠. 맨 초창기 저희 어머니의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런 일체형. 처음에 만드신 건 일체형이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교정장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적 딱 하나, 턱을 앞으로 내민다, 기도를 연다. 그 목적 하나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턱을 내미는 상태로 딱 고정을 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었던 건데 어쨌든 턱을 내밀어서 유지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죠. 근데 문제가 입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불편함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가 제조 공정 또는 턱을 내미는 과정에서의 오차를 보상할 수가 없어요. 틀어진 상태로 만들어지면 틀어진 채로 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게 만드는 거를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껴야 돼. 그거를 다시 이제 불편함이 심해서 수정하려면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는 쉬운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장치고 위험성을 내포한 장치가 되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이게 효과는 있어. 근데 불편해서 자꾸 빼. 그리고 주무시다가 이빨도 아파. 아파. 이제 이거를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교정장치를 응용한 게 아, 입을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시켜놓으니까 불편하구나. 그럼 움직일 수 있게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이건 이제 독일에서 이제 개발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철 구조물이 이 뺨을 자꾸 자극하기도 하고 아 여기 안에 살, 입 안에 네, 뺨 안 살, 안쪽에 살 그걸 씹어요? 쥐어뜯는다고 쥐어뜯는다.
이 구조적으로 이게 자꾸 이 움직임이 이 구조물을 변형시켜서 또 좀 문제가 되고 이게 휘어져 버리는 이게 터져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또 개선하죠. 아. 그래서 지금 이게 3세대입니다. 이거는 더 정교하네요. 입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따로 놓고 보면 이것도 뭐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네. 두 개를 합쳐주면 여기가 라운드한 유선형이 같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편감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예민한 건 혀죠. 혀에 들어가는 쪽을 최대한 적게 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물들을 다 밖으로 뺐어요. 전에 저도 이제 한참 뭐 디자인을 할 때는 안에다가 뭘 만들어서 이 공간이 더 많아 보이니까 했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구조물을 다 밖으로 뺀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몇 년 됐죠? 아, 봤어. 라운지가 그래서 지금까지 장수하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잘 움직임, 그다음에 조절 그거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혀가 편안해야 장치의 착용감이 훨씬 편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한 문제가 지금까지 화두였는데요. 전에 장치들 보면 다 커버하거든요. 다른 회사나 병원에서도 다한 이런 장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 보면 앞니가 다 덮여 있어요. 이거는 앞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1mm 차이도 굉장히 구강에서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 덮는다는 것 자체도 치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입술을 이렇게 띄워서 입이 잘 안 다물어지게 하는 것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3세대, 3.5세대 정도 되는 디자인의 개선이 있었던 장치입니다. 하지만 중요했던 게 이 혀의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좀 부족함이 있었다 라고 해서 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이제 4세대, 훨씬 안쪽이 개방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앞쪽도 개방이 되어 있죠. 혀를 위한 공간, 입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게 굉장한 기존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특허 출원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따끈따끈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거는 직접 오시면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인기가 가장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해본 사람은 압니다. 네.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시작한 1세대부터 네. 또 그게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또 진화되어져서 4세대까지 지금 왔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 더 진화가 될 예정인가요? 그렇죠.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진화의 과정을 겪을 텐데 어떤 소재, 그다음에 디자인의 그런 변화들이 계속 나오겠죠.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현재의 과학 기술 또는 기술 발전에 같이 발맞춰서 나가겠고, 지금 3D 프린팅을 계속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소재적인 측면도 그렇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로지 이 손으로 일일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죠.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렇진 않죠. 네네.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이거는 심심풀이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가 됐든 그 가치에 맞는 거를 지불을 하고 자기가 취하게 되죠. 숨 쉬는 문제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그럼요.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 그리고 이거 매일 밤 써야 되는 매일 밤. 그렇죠. 그렇죠. 매일 밤 그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될지는 써본 사람만이 압니다. 제가 매일 요 4세대를 요즘 쓰면서 일어날 때마다 참 잘 잤다. 아, 개운하다. 이걸 느끼면 그 하루하루의 매일매일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만한 가치를 가질지. 그럼요. 생각해보고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요새 양압기 가격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그 양압기하고 가격하고 바이오가드를 썼을 때 10년 뭐 어차피 양압기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거하고 한번 가격 비교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양압기 이제 보험이 되면서 체감하는 가격이 엄청 저렴해졌죠. 보험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한 달에 대략 한 2만 원 남짓 되죠. 그러면은 1년이면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 정도 되죠. 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떨까요? 비슷하죠. 비슷하기도 하고요. 더 쓸 수도 있고요. 뭐 하루의 가치로 따지면 뭐 별 차이가 없다. 네, 그렇죠. 어. 그런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양압기는 매일 쓰기가 쉽지 않다. 보험 적용을 못 받으면 한 달에 10여만 원이 돼요. 그러면 훨씬 비용이 커지죠. 아니, 그러기도 하고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가고 또 약 처방 받아갖고 오듯이 처방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번거롭고. 양을 쓰다가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요거를 쓸 때마다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귀찮고. 아, 일도 진짜 많아요. 이거를 그냥 소독 안고 쓰자니 불안하고. 어디 가려고 하면은 가방 하나 더 챙겨야 되고. 아이고. 그것도 이제 여행 가거나 그러면 또 한잔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걸 쓰고 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참 그렇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양압 쓰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출장 갈 때 여행 갈 때 쓰려고 맞춰요. 경제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어차피 보험을 적용 받았으니까 어차피 살려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비용은 뭐 또 투자해야지 나를 위한 거니까 뭐 했다가 어이 괜찮네 점점점 양압기를 안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특히 이 젊은 4, 50대 또는 20, 30대 60대 이 젊으신 분들이 양압기를 쓰고 인공호흡기를 쓰고 매일 밤 잔다는 거는 정말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일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